동동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들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왜 런닝한지 아십니까? 자,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찍다 보니까 이 헬륨 가스를 저희에게 협찬을 해주신 우리 심스 클럽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을 차량은 X3 2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고객님께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고 차량을 출고를 말씀을 드렸더니 고객님께서는 괜찮다라고 하셔서 차량을 이렇게 출고하게 되었습니다.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고객님한테 카톡을 다 했습니다. 영상을 좀 찍어도 되겠냐? 괜찮다. 찍어도 된다. 라고 하셔서 이렇게 풍선과 작은 이벤트를 위해서 차량에 풍선을 설치했습니다. 일단 오늘 이 전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SUV들이 오늘 들어왔습니다. 바로 저 X5, X7, 뭐 X6 여러 가지 차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거의 4층에는 X 시리즈의 거의 향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X3 20i M 스포츠 모델은 지금 현재 이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릴이 또 개폐 장치가 있어서 열렸다 닫혔다 하고요. 이 밑에 레이저 센서가 있어서 레이더 센서로 반절 주행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. 또한 이 옆에 양옆에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 또한 X3에 되게 강조된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은 블랙 사파이어라는 검정색 모델입니다. 자, 우리가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BMW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 타이어가 245/50/19인치입니다. 그래서 19인치 휠이 탑재되었는데 이 휠이 굉장히 좀 뭔가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이렇게 탑재되어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. 또 이러한 디자인도 같이 보시면 X3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도어 캐치 위쪽으로 이렇게 좀 일자로 이루어진 이러한 캐릭터 라인 자체가 굉장히 X3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음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뒷바퀴 또한 이러한 디자인 자체가 탑재됐고 또 M 스포츠 브레이크 파란색 캘리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이 차 또한 245/50/19인치라는 19인치 휠이 탑재되어 있고요. 이 X3를 보면은 이 검정색 모델 같은 경우는 뒤에 라인을 보면 이게 음영이 좀 들어가져 있어서 굉장히 또 라이트가 검정색과 일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X3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검정색 색깔 또한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이쪽에 또한 배기 머플러가 이렇게 두 개로 네모나게 탑재되어 있고 M스포츠는 이러한 뒤에 디자인 또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키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풍선을 또 설치했습니다, 여러분. 이 디자인, 이거 실내 공간이 X4보다는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적재함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능력도 충분히 탑재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이 고객님께서는 블랙박스도 새롭게 다른 사설 제품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. 보조 배터리 또한 설치될 예정인데 일단은 아직 썬팅이 되어 있진 않은 상태라 작업 전입니다. 자, 이렇게 열면 이러한 또 공간도 밑에 탑재되어 있습니다. 자, 트렁크를 닫을 때는 똑같이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 잠기고. 자, 여러분, 우리가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. 과연 X3에는 리클라이닝이 되나요?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겠습니다. 리클라이닝은 되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열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는데 이 시트는 모카 시트입니다. 그래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앉아있는데 사실 헤드룸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남고요. 제 키가 뭐 그렇게 작지 않은 키인데도 충분히 앉았을 때 그러한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. 제가 문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데 굉장히 뭐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. 뭔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게 의자가 굉장히 직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앉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블라인드까지 수동 블라인드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충분히 탑재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문을 열었을 때 저기 주유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. 문이 안 열려요. 네. 문을 열었을 때
한번 TBS입니다. 지금 문이 잠겼습니다. 아까 제가 문을 잠겨가지고 안 열렸잖아요.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문을 연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내가 이제 문을 닫았을 때 안에서 문을 충분히 열 수 있습니다. 이 기능도 굉장히 좀 당황해 하지 마시고 이게 안에서 못 여는 거, 이게 안에서 여는 겁니다, 여러분. 이 기능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하나의 팁을 좀 드렸습니다, 여러분. 뭐 이런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당황해 하지 마시고. 저기 조이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. 문이 안 열려요. 일단 전동 시트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. 의자 옆쪽에 그리고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또 이쪽 도어 이렇게 손잡이 옆쪽으로 메모리 시트와 문 여는 버튼까지 탑재되어 있고요. 또 이쪽에 보시면은 뒤에서 창문을 열 수 없는 그런 버튼까지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다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트렁크 여기 이쪽에 예 트렁크 또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. 자, HUD가 빠져 있습니다. 이 모델은 X320i M스포츠 P1-1이라는 모델인데 이렇게 지금 헤드업이 빠져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헤드업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 없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헤드업이 빠진 만큼 차량 가격은 100만원이 다운됐다는 걸 꼭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그 주차등이라고 있습니다. 그 주차등을 키면 이렇게 한쪽만 켜지고 오른쪽 왼쪽 다 버튼이 있습니다. 우리가 갓길에 잠깐 정차를 했을 때 한쪽에만 이렇게 또 버튼을 통해서 주차등을 켤 수 있습니다. 주차등 우리가 아까 볼 수 있는 그 주차등 이 버튼입니다. 자, 이 버튼과 이 버튼 이렇게 번갈아 눌러주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. 오른쪽 이렇게 다 둘 다 켜집니다. 네. 둘 다 끌 수가 있고요. 한쪽 한쪽씩 켜질 수 있습니다. 네. 자. 여러분 여기도 풍선이 있습니다. 굉장히 풍선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. 오늘 풍선은 총 몇 개인지 맞추시는 분들께 소정의 사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은 헤드라이트, PPF, 컵 엣지 그리고 주유구 트렁크 리드까지 일단 먼저 완료된 상태입니다. 왜냐면 월말에 워낙 차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위해서 먼저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 아직 썬팅과 유리막은 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한 부분은 또 저희 인스타를 통해서 보시면 제가 또 완료된 차량으로 고객님께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X320i M스포츠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오늘은 좀 간단한 외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끔 쓰는 그러한 좀 모르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또 옵션이 빠진 X320i M스포츠 모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사실 이제 헤드업이 빠진 모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궁금하신 사항은 이쪽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말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그러한 영업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대리였습니다. 가야지. 이거 풍선이.